안녕하세요. 한국 경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40일 만에, 2023년 시작한 지 40일 만에 무역 적자가 벌써 176억 불이라고 합니다. 1월 달에 126억이었나요? 적자가요? 그러던 게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무려 50억 불 마이너스랍니다. 반도체, 그리고 중국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1월 달에 126억, 그리고 2월 1일부터 10일까지 50억 달러. 이제 작년이 474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작년 474억 달러의 37%에 해당되는 적자가 2023년 40일 만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내내 이러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 적자가 1000억 달러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심한 경우에는 1200, 1400, 1500 달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500 달러 적자 되면 대한민국 폭망이죠, 폭망.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반기에 이렇게 부진해도 하반기 되면 괜찮아질 거다. 중국 리오프닝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되게 장밋빛 희망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1월하고 이어서 2월에도 지금 반도체 수출 부진이 40%대 감소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거 걱정들이 좀 많이 되죠. 이래저래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여전히 권력 다툼,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내 당대표 선거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죠. 야당 대표 먼지털이 수사해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안달입니다. 아니, 그런데 쓸 힘을 조금이라도 비축해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데 애쓰면은 이 정도까지 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민영화시키고 그냥 주가 그냥 조작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돈 뜯어먹고 이래저래 막장으로 계속 치닫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탈중국 해야 된다라고 경제 수석이 앞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던 게 불과 얼마 전 같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중국 대중국 이제 수출이 이제 줄어드니까 대중국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대놓고 중국 가기도 시작했죠. 문재인 때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중국 관련한 비중이 중요함을 알고 좀 엄중히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그냥 그들이 바라는 권력 잡는 거 성공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욕을 먹든지 말든지 저것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그냥 올려. 가스비 올려. 지하철 요금 올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못 버티겠다고 차라리 민영화하자라고 얘기할 때까지 줄이를 틀어. 어차피 개돼지들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각상도 50억이든 아니면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든 힘 있는 나에게 어떻게 감히 덤비겠냐. 너희들은 개돼지고 노예들이다. 그냥 비트코인이나 하고 주식시장에 비트해 가지고 5천만 원 1억 들고 와 가지고 상납하고 주택담보대출 영끌해가지고 사서 최고점에 사서 너희들 대대손손 노예 신세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나면 담뱃값 올리고 술값 올리고 부담이나 부담은 전부 다 지울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러는 것 같은 거죠. 2월 달에도 가스비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랍니다. 이미 예고편을 날려놨죠. 그들이 그냥 그러고 산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노예로 취급하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합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그에 대한 엄중함, 우려스러움, 그런 얘기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닥 그냥 걱정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뭐 어차피 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누구한테로 부담 지운다? 국민들 세금으로 다 상진할 거고, 외환 보유고 다 털어먹고, 여차하면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또 땜빵 할 거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막 써들 거다. 요런 모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사령탑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닙니다. 쳐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훨씬 더 올렸어야 되는데, 영끌들, 이자 상환에 부담된다고 못 올렸죠, 눈치 보면서. 금융감독원장,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고요. 금융원장, 뭐, 사실상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될 이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합지졸, 온갖 이렇게 자리 다툼, 자리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는 놈들만 다 채워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암울해지고 더 우울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이 믿을 곳이 있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각자도 생각하고 스스로 살길 마련하고 또 다니던 회사에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개발하고 뒷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말고는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가가 감당 안될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든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는 군더더기 다 걷어내고 정말 싸게 고객들 앞에 나서야지 그래도 생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어렵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든 애를 키우는 가장들 그리고 뭐 노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이들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함부로 욕심 부리거나 탐욕을 가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에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 가족들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집에서 있는 반찬에 그냥 밥 먹고 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빚쟁이로 전락하고 하층민으로 무너지면 가족들이 제대로 얼굴도 못 보며 사는 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야반도주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도 못할 정도로 암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들하고 얘기하니까 지하철에 KTX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지하철이 KTX가 연착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뭐 언론에 나오지 않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